진건파? 한국의 조직 진건파. 팬텀으로 갈까? 에. 미아자 먼저 가있게나. 이 옷을 입고 움직이는 좀 곤란하니 이 옷부터 갈아입어야겠어. 혼자서 괜찮겠어요? 그래 걱정 마. 나중에 팬텀에서 합류하지. 에. 진중건파? 이끼마쇼. 오케이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먹을 것 좀 먹고 가자. 여기 먹을 거 있냐? 이쪽에서 먹자. 여기 뭐 먹을 거 있냐? 야시야마세! 이렇게 안 먹은 것들 있죠? 자 이렇게 다 먹어주고요. 기니까세. 아리가토 고사이마시타. 어, 야, 또 얘 또 술 많이 취했는데? 얘가 정신을 막 못 가누죠 지금? 몸이 못 가누어요? 술 많이 취해가지고. 한국의 조직 진권파. 도대체 그게 뭐야? 도대체 진권파가 어딨다고? 어? 야이씨 왜 이렇게 어색하냐? 어? 뭔가 내 네, 우리나라 말 나오니까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네. 한국의 조직 진권파. 진권파가 어디야? 아 너희들 뭐야? 죽여버릴 거야. 오이 대매. 저 한국인이 더빙한 거겠죠? 네. 한국인이 더빙한 거 같은데. 근데 확실히 근데 발음은 좋았어요. 네. 그냥 근데 네. 어 일본 게임에 한국어가 나온다는 게 좀 어색해서 그렇군요지. 네. 어. 언어 구사 능력 자체는 거의 한국인 수준이던데? 네. 그냥 한국인 같은데? 한국인이 더빙한 거 같거든요? 이키마쇼. 모스그요. 맞죠? 아닌가? 어, 帰ってきたな. 아. 작업 때문에 한국어 나와가지고 기분 나쁘다. 아무 아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소리にしても 随分 遅かった. 예. その代わり いい ネタが 仕込めたぜ. どんな ネタだ? 病院で 和樹を 襲ってきた 2人を 捕まえて 組織の 名前を 吐かせた. 吐かせ. 真剣派? 韓国語で 真という 字は 仁, 剣は 言. 派っていうのは派閥って意味でパと読む。まあ日本じゃ派っていうのが普通だから。人権派。韓国の組織か。間違いね。間違いね。聞いたこともない組織ね。なんかなど들어본적없어。韓国人など들어본적없다고。日本の役者と違って韓国系の組織はマフィア化している。 근데 예전에 막 어 파 이름 중에 뭐 유명한 조직 폭력배들 이름 뭐 있었죠? 무슨 파 있었지? 나마에난가 도도미노. 지존파. 그래 지존파면 알겠다. 다이세스나노와 지존파는 알 것 같은데 네, 나머지는 모르겠네. 소레다게다. 막가파? 다이고토 고다 회장 유카이시타노모. 에너지파. 진공파가. 아, 가능성은 높아. けど, よく 한국어가 わかったわね. 昔 ちょっとな. 아파. ここも危ねえようだから、そろそろ場所を移そう。どういうことだ。どうやらここにも資格の手が回ってるらしい。本当か。本当。マスターの様子がおかしいんだ。そわそわと出たり入ったり、どっかに連絡したりな。それに、それになんだ。彼女のことを探してるみたいだ。私を? この写真がカウンターの中にあった。なぜこの写真が?
ここは俺一人に任せてくれ。マスターに確認する。お前は伊達さんとカブラさんをせれない。分かったわ。なんだいっちゃしきだ。あれ、キリュウさんお戻りで。マスター、この写真は一体なんだ。それはなあマスター。사실俺は1年前から韓国人이지のいざしく韓国人이다。だから보니까争いはしたくねえんだ。理由を聞かせてもらえないか。いや、それは誰に頼まれたんだ。いや、マスター、もう後戻りはできないっすよ。俺らはやるしかねえんだ。ぼやキリュウさん、俺たちのために死んでくれ、頼む。자식들손좀봐줘야겠군카모르초의주민들이왜얘를공격하려고하는거야미쳤냐아아아파이자식장난아니야나도죽어아무나도나도죽어아무나냐죽어오빠샥이자식들아죽어부상역시칼빵이최고구만어머니사시미칼쓰시는솜씨가많이해보신느낌이네요許してください。다른게임에서많이해봤죠。この辺りの店は1年前の事件で客足が減ってみんな借金を抱えてしまって。闇金に手を出したのか。銀行が相手にしてくれなかったのでつい毎日返済に追われて困っていたら急に借金を全額肩代わりしてくれるって人が現れました。실전이에요。칼등치기誰が肩代わりすると言ったんだ。그런거애니에서나나오는거예요。아戦国組という組織の人。아이런이런거나오는데있잖아요。오레타치민나나카마다로그러면서오마야코러스그래서막이런이런애니에서나이제칼등치기같은거나오면서네죽이지않았으니까안심해그러면서딱이렇게 하는거죠。私は迷った。실전에서저렇게그냥막찌르고난리나죠그냥。やるしかないところまで追い込まれてました。ですから뭐이그게뭐냐고요。아그런류의애니요。네그런류의애니。1년前의사기와俺の責任내가돈갚아줄게。でも全ての肩は俺がつける。あと少し待っていてくれ。だからマスターはこの場所でいつも通り客に。칼로왔다배한세대는쓰신것같은데。キリュウさん살아있네。毎日同じ場所に同じものが待ってる。それがこの街じゃ心の救いになるんだ。だから店を捨てないでくれ。はい。이게남자지그죠이게남자예요여러분들여러분들보고배우세요。키류보고네키류의반만따라합시다。세레나로가자。모두기다리고있어。거의예수님과같은데자애정신。왼쪽뺨을맞으면오른쪽뺨도대줘라。네그런느낌이죠。멋있다。여기도한번들어가볼까요。
이라시아이마세. 먹을 거 다 먹긴 했는데 일단 여기서 좀 먹어줍시다. 이 정도. 아, 뭐 야쿠자 미화중이냐고요? 아니요, 미화중인 건 아니고요. 그냥 키류 자체가 약간 착한 건달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제로에서 나왔었잖아요. 건달도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착한 건달은 없을까? 건달도 누구를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는 건가? 그러면서 네, 그렇게 고뇌했었잖아요. 이 친구는 건달이긴 하지만 네, 그냥 이름만 건달이지 사실 착한 녀석이에요. 네, 사람 쟤는 착한 건달? 죽어! 아! 진짜 찔렀어. 얘들 목숨복한 나라로 보내주지! 빡빡이 난방 너를 안 타그 시간 그치맞다. 시간을 잡아버렸죠. 잡아먹었군. 자유롭게 네 한방에 그냥 네 주님 곁으로 보내버린 거야. 야 이거 다 부셔버려. 간판에 나 귀찮아서 부셔버려. 야 가보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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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이거 부셔버려. 오빠 부셔. 부셔라 부셔라. 오케이 부셔버리기 성공. 여기 성공. 캬! 터지란 말이야! 호호호! 다 부셔버리기. 좋았어. 이거 위로 올라가지 말고 부셔야지. 다 엎어버리네, 그냥. 자전거 부수고 다니기. 난 착한 건달이 되고 싶을 뿐이라고. 어 뭐야 서브캐스트 생겼네? 잠시만요. 서브캐가 두 개 있죠? 네. 서브캐를 좀 할까? 뭐지? 저기 미안한데 여가 어딨고. 야쿠는 노사와 만남. 여기는 가무르초의 텐카이치 거리 주변이다. 아 여기가 텐카이치 거리였구만. 고맙대. 예. 아니 신경쓰지만 그럼. 아 좀만 기다리라. 뭐지? 오빠야 메일 하나. 괜찮으면 메일 주소 교환 안 하겠나? 네? 뭐야 갑자기. 실은 이 나이를 묻고 도쿄에 처음 왔는데 어디가 어딘지 한 개도 모르겠는기라. 이대로 또 길을 헤맬 것 같아 불안하다 않카나. 도시의 사막 한가운데 지쳐 쓰러질지 모른데. 그런 호들갑을. 그래서 말인데 여차할 때 길을 가르쳐줬으면 하는기라. 오빠야는 이 거리에 대해 잘 알 것 같대. 괜찮겠지. 할매 좀 도와도. 딱히 오빠야 매일 주소를 뿌리진 않을 테니까 할매 돕는다고 생각하네. 언젠가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데. 어쩔 수 없군. 악용은 하지 마라. 디오. 할머니한테 번호 따였네. 와 씨 키류 능력 있구만. 오 키류 가지 말았고. 그렇다. 내는 시로라고 한대. 동네 아들은 시로 할매라고 부른대. 어, 그런가 잘 부탁한다. 잘 부탁한대. 가지야 가지야. 네 말이다. 앞으로는 가즈라고 부를기라. 그럼 그렇고. 가즈? 가즈 삼아. 응? 네 팔뚝이 참 죽겠대. 그 근육으로 가슴 아들 앙앙 비명 지르게 하는 기가. 뭐야 이거 갑자기 이 사람 이상한데?
형 역시 그런가 했대이. 맞다 카즈야, 부탁 하나 해도 되겠지? 부탁? 내 말이다, 도쿄 관광을 하러 멀리 오사카에서 왔는데 오사카에서부터 계속 스토킹 당하고 있대이. 스토킹이라고? 하모, 너무 두리번거리지 말고 저쪽을 보그래이. 할멈, 당신 무슨 짓 한 거야?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대이. 뭐 지피는데 좀 있긴 하구만. 그래서 말인데 지금이라도 덮쳐올 것 같은 놈들에게서 날 지켜줬으면 한대이. 지키다니. 그만 빨리도 왔구만. 부탁한대이 카즈야. 왜 왜? 잠깐 형씨, 거기 사람 넘겨주지 않겠나 해. 너에게 넘겨주면 이 할멈 어떻게 되지? 글쎄, 아마 잘 다져진 고기가 될 거다 해. 용, 이거 죽이는 건가? 그렇다면 넘겨줄 수 없겠군. 그렇냐 해. 그런 힘으로 뺏어가겠다 해. 뭐야 뭐야, 중국 마피아가 갑자기 미쳤구만. 칼로 좀 찔러주고요, 칼로 양념 좀 해주고. 양념 좀 해주고요. 할매 이상하면 치과 가야죠. 와, 야, 저걸 피한다고? 미쳤네. 와, 뭐야, 할머니 무린 곳인데? 지금 보니까 날라다니는 거 방금 봤어요? 와하, 아프겠다. 설마 너는 백후? 히, 백후가 뭐야? 백후? 도지마의 용이 아니라 도지마의 회장 사건이었네. 도지마의 광견입니다, 사실. 맞죠? 도지마의 광견이에요. 해멈, 당신 대체 이 친구도 약간 내 롱맨처럼 한번 싸운 상대하고 한번 싸워서 이긴 상대의 그 능력을 뺏어갈 수 있는, 네, 그런 뛰어난 재능이 있나봐요. 그래가지고 시마노의 광견을 따라해가지고 도지마의 광견이 된거죠. 홍포어슬에 나왔던? 그래요? 홍포어슬에 나왔다고요? 이 동네를 관광하고 꼬마 매일 체크 잘하 그래. 그래. 자, 또 다른 서브캐 하나 더 있었죠? 서브캐 하나 더 있는데 그것도 해주도록 할게요. 서브캐 여기 할래. 할래 서브캐스트가 있네요. 한번 가볼까요? 할래 서브캐스트. 할래 저기 한식당일 텐데, 그죠? 한식당 맞죠 저기? 여기 막 삼겹살하고 막 이런 거 파는 데니까. 갈비 같은 거 파는 데일 텐데. 갈비? 삼겹살이 아닌가? 저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술 먹고도 이렇게 잘 뛰네, 진짜. 스태미너 대박이다. 여기죠? 뭘 뺏어가요? 에? 뭘 뺏어야 되냐고요? 자,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잠깐 괜찮아요? 뭐야 이거 욘사마 아니야? 오. 뭐지? 저는 일본에 처음 온 한국 아이돌 이루전이라고 해요. 어? 이루전? 이루전이 누구야? 전이루? 아, 욘사마 패러디예요? 이루전? 이루전입니다. 카무로초 내 친구가 재밌는 곳이라고 했어요. 오, 윤사마인데 윤사마? 카무로초 당신이 안내해줘요. 나 부자예요. 산엔 듬뿍 갈 수 있어요. 안내라, 시간 있어 해도 되겠지만 안내니까 당연히 해드려야지. 내가 아는 곳일 텐데 그래도 되겠나? 오, 당신 보기보다 친절하군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기르다. 기르씨 고마워요. 나 부자예요. 전부 쏠게요. 아, 그런데 살짝 주의해줘요.
당신 모를지도 모르지만 나 꽤 유명인이에요. 그래서 여자 사람 나를 보면 금방 사인해 달라고 해요. 그거 좀 귀찮아요. 가능한 한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을 피해줬으면 해요. 그런가, 유명인데 힘들겠군. 가고 싶은 곳은 있나? 하이! 좋은 반에서 야한 영화 보는 곳에 뭐? 잠깐만. 아니! 윤사마를 이렇게?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혐한 게임이네. 와 진짜 이미지 이렇게 실추를 시킬 수가 있지? 윤사마를 이런 식으로? 와우님 아니냐고요? 와우 아니에요? 좋은 방에서 완전 야한 영화 보는 곳에 가고 싶어요. 일단 일본의 야동의 흥미가 있어요. 호텔에 TV 종류가 얼마 안 돼. 뭐라는 거야 이 친구? 아는 가게가 있으니 안내하지. 역시 키르시. 그럼 어서 가죠. 이르전을 안내하자. 이르전을 안내하고 있을 때 아리아 같은 행동할 수 없게 됩니다. 카무라치 주민에게 말 걸기, 음식점 등 점포 이용, 택시로 이동, 일부 시설 진입, 거리에서 배틀, 일시정지에서 매니저다. 수많은 여성 팬에게 이르전이 3번 잡히게 되면 안내는 중단되어 버립니다. 여성 팬은 피해서 안내하십시오. 오케이. 목적지까지 가는데. 여성 팬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 모텔 가야 된다는 거야? 저기까지? 너무 많은데?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야. 예? 자, 이용해서 비디오점까지 가시죠. 저기까지 어떻게 가야 되지?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야 되겠구나. 네, 일단은 네, 욘사마를 갔다가 네, 비디오 가게로 갔다가 안내를 해줘야겠죠? 비디오 가게 간단하점으로 가주도록 합시다. 아주 완전 야한 영화를 보고 싶대요. 진짜 이거 근데 너무한 거 아니야? 윤사마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지. 윤사마인데? 윤사마도 남자긴 하죠. 네, 남자긴 하지만,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건 좀 그러네요. 네. 이거 윤사마 팬들이 보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아주머니들이 이거 네, CD 박살내버리는 거 아니야? 아들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박살내는 거 아니에요? 카사 여기 윤사마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면서 네 봤는데 막 이렇게 나오면은 내가 아는 윤사마가 아닌데? 그러면서 윤사마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네 큰일 나겠죠? 어떻게 가야 되냐 이거? 어떻게 가야 되지? 여기는 못 지나가는데? 이쪽으로 갈 수 있겠다. 여기로 해서 갈게요. 여기로 안 들키겠지? 설마 들키겠어? 뭐야 걸렸어. 야 맞죠? 안아줘 안아줘. 젠장. 한번 실패했군. 설마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야? 겨우 해방됐어요. 키르씨 일본의 팬 굉장히 무서워요. 오늘은 피곤해서 계속 웃음 짓는 것도 힘들어요. 팬과 마주치지 않게 안내해줘요.
그래 알았어. 아 여기가 세이브 포인트야? 어떻게 통과하라는 얘기지 이거? 통과를 못하겠는데? 어떻게 통과를 해야 되지? 아,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아 뭐 아줌마들한테 인기 좋네. 여기로 해서 나가야 돼. 뭐야 이쪽으로 못 가네? 막혀있어. 아 여기로 나가있습니다. 오케이 나왔어요? 오케이 통과. 뭐야 왜 여기로 못 지나가? 왜 못 지나가지? 어떻게 가야 돼요 여기?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돼? 들어가는데? 어떻게 안내 안 하는 거야 여기까지? 세레나 뒤편으로. 아 세레나 뒤편이 아니구나. 이 길 아닌가 봐. 네. 여기가 아니었나 봐. 여긴가 본데? 아닌가? 어디로 가야 되지? 맹키 하는 대로 가버렸어. 잠깐만. 카지노. 제가 잘못 왔네요. 네. 잘못 왔어. 그라비아 스튜디오로 데려가야 되나? 퓨전? 퓨전으로 데려가야 되는 건가? 뭔가 완전히 잘못 왔네요. 네. 나 왜 여기로 왔지? 바본가 봐. 예, 네, 잘못 왔어요, 완전히 잘못 왔습니다. 다시 가야 돼. 다시. 내가 왜 메인캐를 진행하려고 했지? 이래가지고. 네, 퓨전으로 가야 되는구나. 여기로 가면 돼. 사실 왔던 길 그대로 돌아가면 돼. 왔던 길 그대로 돌아가면 돼요. 빨리빨리 와 빨리빨리. 윤삼아 뭐하는거야. 이런데도 좋은데. 입방진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와. 아 입방진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이씨. 아 감사합니다. 아 입방진님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여기다 거치다도. 오이오이 아이 고이. 윤사마가 네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죠. 여긴가요? 수상쩍은 분위기가 최고예요. 자 가요 키르씨. 오 DVD 비디오. 오 퓨전 24시간 영업한대요. 와씨 아니 이런 데는 둘이서 들어가는 게 가게가 아니야. 나는 저기 있는 찻집에서 기다리지. 예, 혼자 사용 방법을 몰라요.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자 갑시다. 어이 DVD방에 남자 둘이서? 야 아니 이봐 DVD방에 남자 둘이서 들어가다니 이런 진짜. 멋져. 体가 호텔っているの 복사 私は 띠용? 어 그런 것도? 조용히 해보라고? 일본의 에로 비디오 생각보다 더해요. 너무 멋져. 대만족이에요. 쿠키는 잘 드시는데 눈이 안 좋은가 보네요. 네? 제가 눈이 안 좋다고요? 왜 갑자기? 키르씨 고마워요. 만족했다니 다행이군. 다음에는 예쁜 남자가 있는 곳에 가고 싶어요. 뭐? 나니? 나니?
예쁜 남자? 네, 화장을 하고 여자 같은 남자요. 에? 야, 연사마가 왜 이렇게 됐어? 어? 소녀 감성을 감진 남자가 있는 가게라면 혹시 아천사라든지. 아천사? 거기 가고 싶어요. 부탁해요. 안내해줄까? 오. 네. 윤사마가 아닌 것 같은데? 어, 이거 어떻게 지나가라고? 어, 이쪽 이렇게 가야 되는가? 윤사마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팔려, 팔려. 살짝. 네, 살살 걸어가면서 네, 들어가 줍시다. 오, 여기가 아천사인가요? 키르씨 얼른 들어가죠. 와, 미도리씨 굉장히 이뻐요. 여기 파라다이스예요. 레후. 미도리라고? 정말 말은 잘한다니까. 잘생긴 주제에 얼굴을 뜯어먹어버릴 거야. 우거우거. 디용. 아니. 어머, 여기 계신 분 따라해봐요. 뜯어먹어버릴 거야. 우거우거. 야래 야래 너지. 우걱우걱! 디용. 저 남자야? 키리씨, 아, 즐거웠어요? 키리씨 고마웠어요. 그거 잘 됐군. 아, 맞다. 마지막으로 라면 먹고 싶어요. 국물이 진한 걸로. 그래. 안내해줄까? 샘녀 거리 근처에 좋은 가게를 알고 있어. 거기로 갈까? 키리씨 잘하네요. 카무로초의 달인 착하여. 이것이 연사마인가? 이것이 진정 연사마 연사마란 말인가? 진짜 우리 연사마를 이렇게 만들어 놓다니 일본 자식들. 연사마가 얼마 앤섬하고 네 잘생긴 보이인데 가이인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다니. 자, 라면 먹으러 갑시다. 라면 먹으러. 라면 찾으러 가야겠죠? 라면 어디야? 아, 저기구나. 아, 잘못 갔네 또. 여기 여기구나, 여기. 큐슈일등. 메인 하라고요? 네. 메인도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거까지만 좀 하고 메인 갈 거예요. 뭐야, 이거 어떻게 가야 돼? 아, 이거 돌아서 가야 되는구나. 오케이, 돌아서 가야 되는구나. 아니, 카레도 만들어 봤어요? 예, 네, 카레 만들어 봤죠. 카레 만드는 거 되게 쉽잖아요. 짜장하고 비슷한데, 짜장이 좀 더 복잡해요. 짜장이 좀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카레가 훨씬 더 쉽고요. 카레 같은 경우는 카레 분말 그냥 풀어가지고 넣기만 하면 되는데, 짜장 같은 경우는 춘장 튀기고, 그리고 감자 전분으로 갖다가, 예, 농도 조절하고 막 이래야 돼가지고 그게 조금 네, 더 필요하긴 한데 카레랑 짜장이랑 만드는 거 자체는 비슷해요. 네. 카레가 근데 훨씬 만들기 쉽습니다. 훨씬 만들기 편하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카레를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카레 만들면은 네, 저하고 형하고 저희 어머니만 먹어요. 본국식 카레요? 뭐 일본식 카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본식 카레는 네, 제가 만들어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식 카레는 제가 만들어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오뚜기 3분 아 오뚜기 3분 카를 오뚜기 카레 있잖아요. 그거 분말 그것만 씁니다. 거기다가 네 따로 강황 또 넣고 싶으면 좀 더 넣고 해가지고 만들면 맛있죠. 여기야 여기가 일본의 라면집 멋져요. 지저분한 게 분위기 있어요. 가요 가요. 이라샤이 오타리 데스가 하잇. 점장님 곱빼기 부탁해요. 아 손가락은 넣지 말아줘요. 당신 일루전이잖아. 사인해줘. 서비스 해줄게. 일루전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서비스 많이 해줘요. 이 녀석 진짜 유명인이로군. 맛있었나? 최고예요. 아 오늘은 진짜 즐거웠어요. 키르시 덕이에요. 이거 소소하지만 받아줘요. 30만원이 나죠? 아 비장의 선물이 있었는데 잡혔을 때 뺏긴 모양이에요. 일본의 팬파워 굉장해요. 한방 먹었어요. 일본에 오면 언제나 팬에게 둘러싸여 놀지 못했어요. 키르시 덕분에 일본을 즐길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키르시가 우리나라에 오면 꼭 안내할게요. 꼭 놀러와요. 그래 부탁하지. 그럼 키르시 건강해요. 언젠가 또 만나요. 그래 또 아니? 만나지. 아 저거 루사마야. 루사마래. 윤사마가 아니고 루사마래요. 루사마 루사마야. 꺅꺅 아, 안아줘. 몸도 마음도 호적이 올려줘. 당신 성을 쓰게 해줘. 잡혀줘. 이루전 내꺼야. 뭐라고? 굉장한 압력. 지금까지 중에서도 제일 강해요. 어. 내가 저지하지. 넌 택시를 타고 도망쳐. 키르시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싸워야 돼? 저요? 뭐야 당신 비켜. 어허. 으아 루사마가 가버린다. 아 호적에 올려줘. 어 당신 건방지게 몸이 좋잖아. 아이 너도 힘들겠어. 뽀팟퐁 커리가 그리 맛있다는데. 아 그래요? 뽀팟퐁 커리? 얘기하니까 카레 먹고 싶네요. 예. 자 일단은 이제 또 서브캐스트 없는 것 같고 이제 메인캐스트 진행하러 고고싱 고고싱합시다. 8장까지 가야지 포톤블레이드 쓸 수 있다고 그랬었죠? 8장까지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포톤블레이드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멋지다제 여긴가? 자, 부셔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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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부셔버리기 성공! 여기로 올라가야 되나 보네요. 아, 帰ってき 기다가. やはり裏で糸引いてたのは近江の誰かだったの? 아, 戦国だ. 마스터たちは金で追い込まれたらしい. そう. 하. どうしたんだ? 何かあったのか? キリュウちょっとヤバいことになっちゃった。さっきの天野ビルの一件、どうやら俺が容疑者になっちまったらしい。 뭐? どういうことだ? 警察の監視カメラに誠が撃った瞬間が映っていたらしいんだ。 다테가 총을 쐈었나? 아, 총을 쐈었나? 팔짱 용의자. 아, 요거. どう見ても 다테가 쐈다 ようにしか 見えん. これは何かの間違いです. これは現場にあったものだ. 鑑識で伊達の銃のものと判明した。何度も申し上げる通り、彼は我々の極秘捜査に協力してもらっているもので。
元刑事とはいえ銃の携帯など許せるはずはなかろう。おっしゃる通りですが、彼の協力がなければミレニアムタワーを爆破させた組織を特定するのは難しい状況でして。君らが追っていた組織とは何なんだね。ジンゴン派です。ジンゴン派？何を言ってるんだ。ジンゴン派はとっくに壊滅したはずだ。いえ、公安部が半年前から内定していたところ、その残党がまだカムロ町に潜んでいることが分かったんです。確かな情報なのか。ええ、我々がマークしていたスターダストというホストクラブのオーナーはその可能性が高かったのです。なぜ公安部は正式な捜査を行わなかったのかね。カズキは用心深く頭が切れます。そこで倉橋課長からカズキと親しい伊達さんの捜査協力要請があったんです。事情は分かったが、このような結果になってしまったんだ。伊達を逮捕するほかなかろう。逮捕？これが公になってみたまえ。元刑事のスキャンダルとしてマスコミの格好のネタになるだろうが、すぐに伊達の身柄を拘束する手続きを取る。待ってください。待ってください。本捜査の指揮権を捜査一課へと移行。多分東京委員かよ。指令引きょ。公安も四課もこれ以上の手出しは無用だ。分かったね。指令引きょ。あらんな。はい、じゃあ指揮しよう。分かりました。以上だ。야, 증거품 안 가져가? 크라시 課長. 分かっています. 伊達さんのことは私にも責任がある. 良い方策を考えてみます. 비싸게 내기 때리면 인정. 자, 다태가 범인으로 몰렸어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누명을 풀어야 될지. 사실 사야마가 쏜 거죠? 얘가 쏜 거죠? 여자애가 쏜 거예요? 비디오에 映って いるのはほんの一部じゃない. そんなことは幹部の連中には分からない. だとしてもビデオに映っていただけでどうして容疑者になるのよ. 今この街で起きた事件は全てビデオで検証することになってんだ. あの男を射殺したのは私よ。銃を提出して証言するわ。よせ。元刑事とはいえ一般人である誠を使って極秘捜査をしていたことは事実なんだ。それに現場には誠が撃った銃弾が残ってる。お前の銃弾はもみ消されちまうだろう。今無視談案だろ。え、 花屋が取ったビデオが証拠になってるのか。おそらくそうだろう。こうなったらとことんジンゴン派の動きを追ってやる。だがこのままカムロ町にいたら逮捕されるのは時間の問題だろう。一旦離れた方がいい。これからどうするつもりだ。ソテンボリーの戸間街へ行けんね。大吾の居場所を探し当てて、そこからジンゴン派を探ってみる。どうやって。 다트씨를 위해서라도 빨리 증권파의 정보를 파악해야게. 그래, 곧장서에 도움이 필요하겠어. 분명 지금은 밀레니엄 타워에 있다고 했었나? 예. 바짝 가보자. 자, 가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밀레니엄 타워에 있다고 하니까. 이기마쇼. 지금 8장으로 넘어왔는데, 아, 나카미치 거리 뒤편이었나? 소텐버리로 가야 되나? 거기가? 상점 있는데 소텐버리로 가야 되나요? 네, 소텐버리 있는데 있었나?
템버리를 일단 가집시다. 나니 미테라. どちらまで行かれますか? それでは。 텐카이치 D편이라고요? 아닌데? 여기도 뭔가 퀘스트가 생겼네? 서브 퀘스트 하나 생겼네요? 뭔 서브 퀘스트? 서브퀘스트 뭐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브퀘스트 딱 보니까 그거거든요. 무장 사는 죽여버려. 탈삭! 오호호! 오호! 오메? 와하! 저거 맞아보면 재밌겠다. 시간 끝이었다. 이기마쇼. 맞아 아프겠죠? 뭔가 서브 퀘스트가 있는 것 같아. 바빠. 어이. 바쁜 모양이군 유키. 아, 키르시 맞아요. 케바클럽 그랑프리를 제패한 이후로 손님도 늘고 해서 바쁘네요. 하지만 다른 직원들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니까요. 오너로서 한층 더 분발해야죠. 그런가. 하지만 무리하지 마. 네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그야말로 큰일이니까. 알고 있어요. 아 맞다, 키르시한테 줄 게 있었어요. 응? 뭐지? 보너스? 보너스? 나니? 괜찮아.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알았죠? 오네가이시마스. 아 그렇지. 저 지금부터 물건을 사러 가고 싶은데 키르시 잠시 가게를 봐줄 수 있겠어요? 그래 다녀와. 큰돈을 받아버렸군. 그래 유키에게는 항상 신세를 지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봤다니 미안한가? 좋아, 이 돈으로 유키에게 뭔가 선물이라도 해보자. 하지만 뭘 주면 좋아할까? 음? 그래 모두에게 조언을 받아볼까? 자 모두에게 조언을 받아보재요. 친구들한테 조언을 받아야 되나? 어이 유아 잠깐 괜찮나? 응 괜찮아. 무슨 일이야? 실은 유키에게 신세를 지금 보답으로 뭔가 선물할까 하거든. 하지만 뭘 줘야 할지 잘 모르겠어 말이야. 물장사 마지막 유키 서브네요. 아 그래요? 아 과연 여자의 답변. 인형? 어 그런가? 해외에서 구입한 커다란 샤오롱바오 인형을 아주 좋아해서 아직까지 안는 베개 대신 안고 잔다던가. 아니. 오호 그런가. 하자 인형은 괜찮을지 모르겠군. 참고가 됐어.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볼까? 인형 좋을 것 같대요. 자 그리고 뭘? 조커한테
조커가 내게 선물을 받는다면 어떤 걸 원해? 사랑은 키르시를 생각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생각나게 하는 거? 내 선물이라는 건 누구에게 받았는지가 중요하지 않나요? 좋아하는 사람이나 소중한 사람에게 받았다면 그게 뭐든 간에 평생의 보물이 될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보기만 해도 그 사람이나 그 사람과의 추억이 자연히 떠오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루오도 추억은 기억뿐이 아니라 물건에도 깃든다고 하니까. 키르시 시인이시네요. 맞는 말씀이에요. 뭔가 막연한 대답이 되어버린 것 같아 죄송해요. 아니 참고가 됐어. 고마워. 한 번에 내가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 그런 발상을 하지 못했군. 자, 한 번에 내가 생각나게 하면서 인형이면서 네 제가 볼 때는 카카오 인형 주는 게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라이언이라든지 어피치라든지 요다씨 키르시 뭔가 물어보실 거라도 저기 유키에관에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유키에관 일로 그래 포샤인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유키 덕분이라 생각해. 나 자신도 여기서 일하면서 여러모로 성장할 수 있었고 유키에게는 정말 감사하고 있지. 그다음 그 마음을 담아 뭔가 답례품을 주고 싶은데 과연 유키에게 선물입니까? 그래서 뭘 줘야 할지 고민 중인 거죠. 뭐 그런 거죠. 빵즈님 쿠키 두 개 감사합니다. 호텔에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자. 호텔에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자고요? 그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네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가게 쓸 수 있는 거? 네 예를 들면 지금 가게 없지만 있으면 좋겠다 싶은 거라든가 뭐 꼭 필요한 거라면 이미 샀을 테니까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쪽으로 공략하는 게 좋겠죠. 과연 하자 그런 게 있나? 글쎄요 예를 들면 장식이라든가 장식? 그림이라든가 상이라든가 항아리 같은 장식물 말이죠. 없어도 영업은 할 수 있지만 있으면 가게가 좀 더 활기차 보여서 좋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 발상은 해본 적이 없었어. 확실히 가게가 화사해지면 유키도 기뻐할 것 같군. 참고가 됐어. 고마워. 아니요 유키가 기뻐해주면 좋겠네요. 그래 장식이라 확실히 상 같은 건 있어도 좋을지 모르겠어. 그럼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볼까? 용과 같이 시리즈를 풀세트로 사주면 된다고요? 어이 그것도 나쁘지 않겠군요. 아니요 요즘 유행하는 풀스포? 요즘 싸진 풀스포? 자 괜찮나 키라라? 어라? 어머 키르씨 무슨 일이에요? 혹시 데이트 신청? 아니 오늘은 그게 아니야. 유키에 관한 일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말이야. 목표는 유키씨? 질투나네. 그래서 유키씨의 뭐가 궁금한데? 유키에게 여러모로 신세를 줬으니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선물을 줄까 해. 그런데 뭔가 좋을지 고민 중이라서 말이야. 키르씨 상냥하네. 그런 남자는 인기가 있지. 놀리지 마. 키라라라면 어떤 게 갖고 싶겠어? 나랑 그렇지. 비싸고 황금성이 높은 게 좋아. 너 선물을 전당포에 팔아넘길 생각이지? 어? 하지만 애정의 깊이는 금액으로 정해지는 부분도 있어. 특히 이쪽 업계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니까 비싸고 일반적으로 가치가 있는 걸 준다는 건 애정 표현으로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해. 아무래도 좋은 사람한테 많은 돈을 지불하는 사람은 없거든. 오? 나루오도 그 말을 들으니 확실히 그럴지 모르겠군. 참고가 됐어. 뭐 가능한 한 전당포에 팔리지 않게 노력해봐. 오. 자 전당포에 팔리지 않게 노력을 할 수 있으면서도 값어치가 있고 거기다 인형에 거기다가 이걸 보면은 자기가 떠오를 만한 것. 네. 뭘 사야 될까? 이걸로 대충 이야기는 다 들었군. 인형에 감나는 물건에 장식물에 나를 생각나게 하는 것인가 뭘로 할까 결정타가 있으면 좋겠군. 오 여러분 잘 벌리나? 마지막 씨 마지막 형님 캐리우짱 이사시부리야 돼. 그거 이쪽에 할 말입니다. 어떻게 여기에 코로 마지막이 인기 급상승 중이라서 이쪽에서 일이 제법 들어오는 기라 마침 다 끝나서 더불어 들려본 것뿐이다. 오 그렇군요. 아? 유키는 없나? 마지막 알고 있겠네요. 다이아몬드 인형? 오 저기 형님 좀 상담을 해주셨으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응? 갑자기 먹고 설마 또 동성애 돌아오라든가 그런 기는 아니겠지? 아니 그렇게 무거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뭐 키리씨에게 고로 마지막씨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저도 끼워주세요. 오 유키 형님 잠깐 이쪽으로. 무슨 일인데 그러노? 과연 유키한테 줄 선물이가? 네 지금 인형 장식물 황금성 높은 값나가는 물건 저를 생각하게 하는 물건 후보가 있는데 뭘로 해야 할지 고민돼서 말이죠. 형님이라면 뭘 줄지 조언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구만 내라면 전부 다다. 전부? 하모! 그 후보는 다 유키가 좋아할 만한 거 아이가. 그러면 일부러 하나로 추릴 필요도 없지 않나?
전부 다 주면 유키가 몇 배나 기쁜 것 같은 미소를 보일 수 있을지 모른다 카이. 그런데 인생은 마지막처럼 마지막처럼 인생은 마지막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후보를 정해두지 말고 다 주는 거야. 그런 방법이. 아 한방 먹었군. 과연 나는 어느 사이인가 선물을 하나라고 단정하고 있었어. 이런 젠장. 아직 멀었군. 확실히 전부 다 주는 것도 가능하겠군. 밀레니엄 타워 소유권 이전. 그건 안되겠죠? 그제 맞지? 하지만 전부 다 준다면 부피가 너무 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마 그건 그럴지도 모르겠대. 그럼 그 모든 요소를 충족시킬 만한 하나를 주면 되는 게 아이가. 인형이자 장식물이고 황금성이 높으면서 고액 나를 생각나게 하는 그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라. 뭘까요? 여러분들? 덤으로 돈은 가지고 있나? 아 큰 돈이 있습니다. 돈을 아낄 생각은 없습니다. 뭐? 뭐? 응? 그거다! 뭐야? 뭐지? 뭐지? 잠깐만 뭐지? 인형이면서 장식물이면서 예, 나를 생각나게 할 수 있는 거에다가 예, 값어치가 나가는 고액의 물건. 금은 맞아요? 금? 금으로 된 키류상인가? 황금동상? 아니 유키에겐 지금까지 굉장히 신세를 졌으니까 말이야 감사의 증표로 선물을 주고 싶어. 에? 저한테 말인가요? 그럼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감사하고 있는 건 이쪽이니까요. 예. 아니 그럴 순 없지. 이건 내 마음의 문제야. 받아주겠어? 키르씨 네 그럼 받겠습니다. 키르씨가 저를 생각해주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기쁘지만요. 훗 다행이군. 그래서 선물이라는 게 뭔가요? 두근두근? 뭐 너무 안 날리지 마. 하지만 분명 마음에 들 거야. 주위 사람 모두에게도 여러모로 물어서 고르는 거니까. 그래요? 고맙습니다. 선물이 어떤 거라도 저 그걸 평생 고문물로 삼을게요. 그렇게 말해주니 기쁘군. 그럼 이제 보여주지. 유키를 위한 선물은 이거야! 뭐지? 원, 투, 쓰리, 포샤인! 포샤인이죠? 놀라서 말도 안 나오나? 인형을 좋아하는 유키에게 땅이지? 하기도 활기차지고 황금성이 높고 고액이지. 거기다가 그다 나의 추억도 선명해지는 물건이야. 이런 바보 같은 자식 막아요! 이리 좋은 물건을 선물하더니 역시 점장인데. 담배네 가게 격주가 올라온 것 같구만. 요다야 안 그렇나? 멋지네요. 왠지 기운이 나는 걸. 오늘도 여 힘내줘. 소드나 소드나. 유키 씨 왜 그래요? 이런 데서? 으앗 뭐야 이 꼴보기 싫은 조각상은 촌스러워. 칙쇼. 필요 없어. 캐나다 삼형제예요? 이런 퀘스트가 있었구나. 나 이런 퀘스트가 있는지 몰랐네. 오케이. 자 여기 퀘스트 깼으니까 이제 갑시다. 골든 키류. 예. 저 어땠는데 돈 얼마나 들었을까요? 저 정도면 거의 한 실물 크기에 네 1대 크기에 황금동상이면은 얼마나 나가는거지? 제가 볼때는 저정도면 진짜 엄청 비쌀 엄청 비쌀 것 같은데? 저기다 금이면은 제가 볼때는 거의 한